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촛불혁명 2주년 집회 기념 집회를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월이 굉장히 빠르죠. 촛불 집회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어가지고 박근혜가 퇴진한 지가 벌써 2년째 됐다는 얘기예요. 참 세월이 굉장히 빠른데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근혜가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왜 불쌍하느냐? 아 최고 권력을 어렸을 때서부터 청와대에서 아버지의 권력 밑에서 참 세상 그리운 걸 모르고 컸고 커서 또 저렇게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에서 가진 호사를 누리다가 저렇게 그 좀 지능이 낮은 그런 행태를 해가지고서는 불행하기도 탄핵됐는데 그래도 한때 호화롭게 생활하지 않았냐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그 박근혜 나이로 보면은 뭐 옥살이를 다 끝내고 만기 출소를 하게 되면 90이 넘는다. 그러니까 90세가 넘을 때까지 옥살이를 해야 될 텐데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말 그때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순진한 양반이로구만. 내가 그랬어요. 순진한 양반이라고. 나같이 이렇게 평범한 국민이 만일 죄를 지어서 20년의 언도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복역한다 하면은 20년을 꼬박 채워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과연 그럴까요? 박근혜한테 20년이란 창기 옥살이를 시킬까요? 그것이 절대 아니죠. 언도는 20년 이상을 언도를 때렸지만은 그러나 아마 중간에서 틀림없이 사면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뻔할 뻔짜예요. 그렇게 그 사회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한테 그렇게 혹독하게 옥살이를 시키질 않습니다. 네. 우리 같은 흔히들 말하는 얘기 했잖아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이런 뭐 흔해 빠진 얘기를 또다시 되풀이합니다마는 우리같이 이름 없는 그 서민은요 어디가 그 자전거 한 대 빵 하나를 훔쳐도 아주 혹독하게 옥살이를 시킵니다. 그러나요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 지냈던 사람을 그렇게 혹독하게 옥살이를 시키질 않아요. 20년을 언도받아서 들어가 옥살이를 한다래도 20년을 다 살고 만기 출소를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사면을 충분히 받아서 풀려납니다. 그것이 너무 뻔할 뻔짜요. 그러면 언제쯤 사면이 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사면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거의 사면될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다음 차기 대통령에 가서 아마 사면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너무 그렇게 불쌍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서민과는 달리 박근혜는 가진 호사를 누리면서 어렸을 때서 또 청와대에서 큰 귀한 몸이고 또 커서도 또 대통령으로 갖가지 그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만하면 인생의 호사를 다 누린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동정하지 마십시오. 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20년 언도를 받아가지고 옥에 들어갔다 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년을 다 살고 나오지 않습니다. 20년을 다 살고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건요. 너무나 그게 순진한 사람 얘기예요. 틀림없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다음 차기 대통령에 가서는 아마 사면 출소가 되리라고 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를 두둔하지 말고 박근혜를 불쌍해 보지 말라. 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 내가 또 중앙일보인가 거기서 보니까요 어떤 논설위원이 이런 글을 썼어요. 촛불혁명은 절대 혁명이 아니다. 왜 혁명이냐?
아니, 촛불 집회로다가 촛불 집회로다가 대한민국 헌법이 달라졌느냐? 안 달라졌죠. 그럼 촛불 집회로다가 대한민국 체제가 바뀌었느냐? 민주국가라는 그 체제의 이념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죠. 아니, 그런데 모두 다 안 바뀌고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만이 퇴진한 건데 무슨 혁명이라는 그런 그 용어를 갖다 붙이느냐? 그건 적절치 않다. 그냥 촛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적절하다. 이러한 그 논조의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말이죠. 이 뒤에 컴퓨터 그 모니터 화면에 지금 나오는 그 이 영상이 이 저 촛불 집회하는 사진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래되니까 이 영상이 나타난 지 오래되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또 화면이 정지됐길래 다시 화면을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촛불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박근혜 퇴진 촛불 2주년 조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명칭인데요. 박근혜 퇴진 촛불 2주년 조직위원회. 이것을 줄여가지고 이제 조직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조직위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들 촛불 정부라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역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촛불 집회 2주년 조직위원회에서 이런 그 의사를 냈다래요. 촛불 정부를 자임하고 태어난 문재인 정부인데 이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하면서 조직위는 적폐 청산은 일부에 그쳤다. 그리고 위안부 야합은 여전히 파기되지 않고 있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역시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계약과 은산분리 완화 등 은산분리라는 것은 이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역주행하고 있다고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역주행은 그러니까 퇴보를 한다는 것이죠. 역주행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사드 체계 발사대 추가 배치 그러니까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한 것 파괴되지 않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및 반환되지 않은 위로금 10억 엔 삼성 이재용 회장 석방 인터넷 은행 및 규제 프리존 법안 통과 사법농단 수사 방해 등입니다. 방해 등이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 이런 항목을 이런 항목에 대한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 문재인 정부의 이제 그 역주행이라고 할까 이제 불만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근데 난 여기서 삼성 이재용 회장을 석방한 것이 이것이 잘못된 행위다 하는 그 촛불 조직위원회와는 또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 나는 삼성 이재용 회장을 석방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그 지금 한국 경제가 아주 그 나락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한국 경제인데 또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을 너무 오래 감옥에 붙잡아 둔다는 것은 그 여러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안 좋은 결과가 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을 처벌한다는 단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가둬가지고 처벌했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그래도 뭐 한 달 살았든 두 달을 살았든 일단 처벌은 받은 거니까요. 그리고 일단 처벌은 받았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너무 이 사람을 그 재벌 총수를 너무 오래 가두고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그 삼성 이재용 회장을 석방한 것은 잘한 일이다. 나는 그 조직위원회와는 좀 다른 의견을 표출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 또 조직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조직위는 촛불 항쟁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서 그간 지속되어 온 억압에 대한 폭로와 저항이 분출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촛불 민의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유로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적폐들과 맞서고 있다며 청산되지 않는 적폐 세력들이 국회, 정부, 사회 내에서 촛불 민의를 부정하고 왜곡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적폐 세력들이 사회 여러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회, 정부, 뭐 사회 여러 분야에 그 청산되지 않은 적폐들이 그 또아리를 틀고 있어가지고 촛불 민의를 부정하고 왜곡시키는 단계에 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촛불위가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쏟아낸 것은 말이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 또 계속 추락하는 한국 경제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의 굉장한 불만을 이 촛불 조직위가 표출했어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나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하려다 좀 내가 중단이 됐는데 다른 얘기로 흘러가 버리는데 중앙일보 어떤 논설위원인가 그랬다잖아요. 촛불은 절대 혁명이 아니고 그냥 운동이다. 촛불 운동이 어떻게 혁명이냐? 촛불 집회로 인해 가지고 국가 체제가 바뀌었느냐? 헌법이 바뀌었느냐?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오로지 대통령 하나만 그 하야를 했을 뿐인데 뭐가 혁명이냐 이렇게 이제 이런 글을 썼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혁명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혁명이라고 봐요. 아유 우리 같은 민중이 대통령 임기 중에 대통령 임기를 스톱시키고 대통령을 하야시킬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러나 촛불 집회라는 거대한 민중의 집약체가 이루어져가지고 함성을 지르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된 것은 100% 잘한 일이고 그 혁명이라고 난 봅니다. 이 4.19도 나는 혁명이라고 보고요. 이승만 못된 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4.19도 혁명이라고 나는 불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와 똑같이 이 촛불도 혁명이라고 불러야 한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20년이 넘는 언도를 받고서는 교도소 생활을 하지만은 20년을 절대 채우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차기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때 가서 틀림없이 이 사면으로 석방할 가능성이 많다. 그것은 너무 뻔할 뻔하다. 한국 사회를 그렇게 살아봤는데도 아직도 한국 사회를 모르느냐? 한국 사회는 이것이 너무 사면으로 나온다는 건 너무 뻔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를 절대 두둔하지 말라.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촛불 집회, 촛불 혁명이 일어난 지 2년이 벌써 경과한 것을 보면은 세월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아주 실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촛불 혁명 2주년 기념을 축하하면서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유튜브에 올릴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